문어는 내장만 빼내면 손질하기가 수월합니다. 이거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내장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는군요. 굉장히 맛있어요. 문어만 보다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문어랑 사시는 분들 아니면 먹기 힘든 거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 장사에만 먹기 힘든 거죠. 우리 장사들은 원칙적으로 먹는 거예요. 나는 강준함을 잘 안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먹어요. 깨끗하게 손질한 문어 내장은 끓는 물에 넣고 푹 삶아서 먹습니다. 부위마다 식감도 맛도 조금씩 다른데요. 시북스럽 고소한 맛이 일품인 문어 장수들의 별미입니다. 네, 다 갖고 왔어요, 문어. 하루 종일 장터에서 생활하다 보면 끼니 챙기는 게 제일 힘든 일입니다. 사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식당 밥이 지겨울 때가 많겠죠. 여기는 장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양념을 해갖고 와갖고 이렇게 끓여갖고 먹어야 돼요. 간편하게. 여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양념은 미리 준비해온 고추장과 된장이 전부. 시장에서 얻은 채소들을 넣고 볶다가 삶은 문어를 넣어주면 조리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도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곰치국이랑 끓여 먹자 우리. 네, 그래요. 오늘은 곰치로 국도 끓이실 분야입니다. 생선은 얼마든지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못할 요리가 없죠. 네, 그런데 이건 대구 아닌가요? 네, 생대구. 이거 곰치국 끓이는데 대구를 같이 넣어요? 같이 하면 맛있어요. 원래 식당에는 이렇게 안 하는데 따로 끓이는데 우리는 매일 먹는 거니까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같이 해서 먹어요. 장터에선 좋은 재료가 맛을 내는 비법입니다. 잘 익은 묵은지만 있으면 준비는 끝. 싱싱한 곰치와 대구를 듬뿍 넣고 끓이면 별다른 양념이 없어도 맛이 그만이랍니다. 뭐 그냥 뭐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요. 그냥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다 보면 뭐 보람도 있고 좋겠죠. 시장이라는 데가 어머니한테 좀 어떤 공간인 것 같아요? 터전이죠. 삶의 터전. 먹고 살아야 되고 해야 된다. 고되고 힘든 길바닥 인생, 그 뜨거운 시간들이 곰치국 한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문어 잡수러 오세요. 장터에선 뭐든 혼자 먹는 법이 없습니다. 여럿이 함께 먹으면 뭘 먹어도 맛있죠. 그런데 문어의 곰치라 이만하면 수지 맞은 인생입니다. 세상에 모든 게 양이 있죠. 사람들 얘기로 이렇게 한 마리 삶으면 다 같이 모여서 먹어요. 좋잖아요. 정겹고. 곰치랑 내가 먹는 거. 네, 힘들어도 다들 이 맛에 장터를 떠나지 못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